WDFE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QR에서 다룰 내용은요, 이제 2차 함수를 기본형을요 평행이동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평행이동. 그러니까 형태 그대로, 이게 그대로 X축 방향으로 좌우로 평행이동 그대로,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 기본형을요 위아래로도 평행이동, 그렇게 평행이동 시키는 거에 관한 이해다. 그쵸? 자, 출발해 볼게요. y equal ax 제곱이라고 하는 게 바로 2차 함수의 기본형이었죠. 그쵸? 물론 a는 0이 되면 안 됐어.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잖아.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크다 양수면 뭐예요?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되겠다. 그쵸? 그려봤었죠. 원점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다. 그치? 두 번째로 a가 음수가 되면은요 원점이 꼭지점이고 어떻게 위로 볼록이다, 이러한 형태가 됐었잖아.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일단은 요 그래프를, 요 빨간색, 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던 위로 볼록이던, 아, 물론 이때 여기 있던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이요 더 얍소로만 더 축에 달라붙는 그래프가 되고,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아, 작아지면 더 퍼진다고 얘기했었어. 그쵸? 하여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는 여기 있던 a 값에 의하여 딱 결정이 되는 거야. 된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이 이러한 그래프든 이러한 그래프든 간에 x축으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 x축으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방법이 다음 것 같아요. 자, y는 a의 x-p의 완전제곱, 이렇게. 자, 이제 이게 좀 낯설 수가 있어서요, 문자라면은요 숫자로 먼저 이해시켜 보도록 합시다. 숫자로 봐요. 자, y equal x제곱이 있어요. y equal x제곱은 점을 찍어서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뭘 다 알게 됐어요. 예, 기본형만큼은 어떠한 형태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게끔 됐으니까, 이전 강의에서. 자, y equal x제곱이요, 요 그래프는요 원점을 지나고 1일 때 1 지나고, 원점 지나 1일 때 1 지나 2일 때 얼마 지나죠? 2 넣어봐. 4 나오잖아. 2,4 지나고요. 마이너스 1 지나면은 1 지나고, 마이너스 2 지나면 4 나오니까. 그쵸? 대입해봐서 만족하는 점들을 이어주면 이렇게 됐었어. 그쵸? 자, 이게 노란색 y equal x제곱의 그래프였단 말이야. 그치? 자, 두 개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 equal x-1의 완전제곱. 이건 뭐냐면 여기 있던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x-1을 집어넣은 거야. 그쵸? y equal x제곱에서 x 대신에 뭘 집어넣었죠? x-1을 대입한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다음 것 같아요. 한번 또 넣어볼게. 자, 아까는 0일 때 0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요 1을 넣어주면은요 빼기니까 1 넣어주면 0 나오죠? 이번에 1,0을 지나요. 그죠? 자, 아까는 1일 때 1 나왔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요 2를 넣어주면 어떻게? 2를 넣어주면 2 빼기 1이니까 2를 넣어야지만 1 나오죠. 2,1 지납니다. 아까는 마이너스 1일 때 제곱해서 1이 나왔었는데, 마이너스 1,1을 지났었는데,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아, 이번엔 0을 넣어봤더니 0 넣었더니 0 마이너스 대 제곱 1 지나네요. 0일 때 1 지나고요. 아까는 2를 넣었을 때 4가 됐었었는데, 그쵸? 이번에는 3을 넣어봐. 3을 넣어야지만이 빼기 해서 2가 될 거 아니야. 그치? 3을 넣어야지만이 2의 제곱 4를 지나서 3일 때 4를 지나고, 아까는 마이너스 2일 때 4를 지났었는데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만이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제곱해서 4를 지나잖아.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니까 4를 지나요. 이어주면 쉐렛 쉐렛 돼서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됐죠? 정확하게 여기 있던 노란색 그래프가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한 칸씩 이동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 이유인 즉슨 여기 있던 값들보다 하나를 더 많은 걸 넣어야지만이, 봐요, 얘가 x외는 x-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일 때는요, 얘가 0이 되려면 1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y값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얘보다 x-1이니까 x값이 하나 더 많은 걸 넣었을 때, 하나 더 x값이 더 큰 걸 넣었을 때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그래,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요 y equal x-2는 어떻게 될까? 이걸 이해했으면 x-2의 제곱, 자, 원래 있던 기본형의 그래프에서요
y 이퀄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제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요 값보다 두 개가 더 작게 됐으니까 아까와 같은 값의 y 값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얘보단 얘가 더 두 개가 더 큰 게 들어가야지. 요 위치보다는요, 이놈이 두 개가 더 큰, 이만큼이 더 큰 값이 들어가야지만 이 빼가지고서 같은 결과가 빚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봐, 이제 아까는 0일 때 0이었었는데 이번에는요 2를 넣어야지만이 2 빼기 2를 넣어야지만 0이 되겠고요. 아까는 1일 때 1이었었는데 이번에 얼마야? 당연히 1보다 두 개가 더 큰 3을 넣어야지만이 1의 제곱 1 되죠. 3일 때 1 나와요. 그쵸? 아까는 2를 넣었을 때 4였었는데 이번에는 2보다는 두 개가 더 큰 4를 넣어야지만이 4 빼기에서 4가 되겠죠? 4,4 이렇게. 그쵸? 당연히 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요 1 지나고요. 0 넣어주면은 4를 지나서 아까 이 노란색 그래프 원래 있던 기본형을 얼마만큼 이제 샥 이어주면은요 얼마만큼은 2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되면 2만큼. 그쵸? 따라서 결론 자 y컬 ax 제곱인데요 여기 있던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넣었다는 얘기는 주어진 그래프가 x 축방이 얼마만큼요? p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p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즉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갔습니다. x 축방이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습니다. x 축방이 얼마만큼요? 2만큼 평행 이동. 왜? 얘보단 얘가 두 개가 더 큰 값을 넣어야지만이 같은 y 값이 나오니까 그런 거지. 그치?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y 컬 x 플러스 1의 제곱은요? 자,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원리를 생각해봐. 같은 y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아까 값보다 얼마만큼 더? 1만큼 더 작은 값이 들어가야지만이 같은 y 값이 나오겠죠. 즉, 얘가 아까 0일 때는 0인데, 여기도 얼마 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만이 0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왜 1을 더한 값을 제곱해야 될 거니까. 그쵸? 이해가 써요? 따라서 이것은, 요놈은 저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방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래서 그려주면은요, 이렇게 될 거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야 돼. 그쵸? 아, 그렇구나. 따라서, 자, 결론. 이제 x축방향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기본형의 그래프에서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p가 들어갔다. x축방이 얼마만큼? p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죠? 자, 하나 더 가볼까? 더 가볼까요? 이제 y 컬 ax 제곱 있어. 그지? 여기에 플러스 q 해볼게요. 그쵸?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있던 그래프 y 값에다가 얼마만큼이 더 쉬워. 얘는요 플러스 q니까 q만큼 그냥 더한 게 y 값이잖아. 그죠? 자, 아까 이 상태가 기본형이죠. 기본형인데 거기다가 q만큼 더한 게 바로 y 값이라고. 그쵸? 자, 얘는 y축 평행 이동인데 볼까? 예를 들어 똑같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 다시 한번 y 컬 x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건요 기본형 어떻게? 뭐 이렇게 생겨 먹었었죠. 그쵸? 자, 그려놓고 이렇게 먹었는데 선생님이요 y 컬 x 제곱 플러스 얼마 1 해볼게요. 이건 뭔 소리야? 아까 그래프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항상 아까 값에다가 1을 더한 게 y 값이지. 즉 아까는 0일 때 0이었었는데 이번에는 0일 때 0이 아니라 더하기 1이니까 1 지나죠? 0,1을 지나. 아까 1일 때는 1 지났었는데 이번에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또 1을 더해주니까 1일 때 하나 더 올라가서 2를 지납니다. 아까는 2일 때 4를 지났었는데 이번에는 2 넣어주면 5를 지나죠? 그러니까 항상 원래 있던 노란색 그래프도 한 칸씩 올라가서요. 이러한 그래프가 된단 말이죠. 그렇구만. 따라서 이거는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쵸? 그래? 하나 내려볼까요? y 컬 x제곱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당연히 이제 원래 있던 기본형 그래프에서 빼기 2니까 빼기 2니까 어떻게 해요? 2만큼 다운시킨 거죠? 아까 값보다 2를 빼준 게 y값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그래프에서요. 0,0이 아니라 0일 때 이제 0,-2. 그다음에 1,1이 아니라 두 칸 떨어져서 1,1 넣어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구나. 따라서 얘는 더 쉽죠. y축방이 얼마만큼요? q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다. 그쵸? 그래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지워버리고 봐요. 우리 이제 기본형 배웠었는데 자 원래는 말이야. 원래는 이게 이제 어서 고등학교 과정 가면은요. 도형의 변환이라고 해서 따로 배웁니다. 배우는데 일단 도형의 변환 자체를 지금 설명하는 거는 단원적인 진도 차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자고. 어떻게? 아, 원래 있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는데
x 대신에 x 마이너스 p가 들어갔어. x 축방이 얼마만큼? p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죠? 다음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q인데 사실은 얘도 원리는 이래. q를 넘겨주면 이거잖아. 그죠? 사실은 원래 있던 그래프에서 y 대신에 y-q가 들어간 거야. 그렇죠? 그래서 y축 방향 얼마만큼? q만큼.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p만큼 q만큼. 자, 그래서 원래 있던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y equal ax의 곱은 다시 한번 정리. 요것은 사실은 뭡니까? 요건요, 꼭지점이 0,0이고 대칭축의 x는 0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형의 그래프였어요. 그렇죠? a 값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결정되는, 그죠? 근데 자, 두 가지로 평행이동 한번 시켜봐서요, y equal a, x 대신에 x 마이너스 p가 들어가 이렇게, 그렇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p가 들어가 어떻게 x 축방향 얼마만큼? p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자, x 축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대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은 어디로 갈까요? 꼭지점은 이제 0,0이 아니라 어디로 가? 떠들어봐. 어디로 가? p,0. 그렇죠? 꼭지점은 p,0으로 가고요. 대칭축은 x는 0이라고는 y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p만큼 평행 이동했잖아. 따라서 x 이퀄마다 p로 갑니다. 그렇죠? 대칭축은 x는 p로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다음. 자, y 컬 ax 제곱에서 이제는요, x축 방향으로 가만히 냅두고, y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플러스 q니까 q만큼 평행이동. 플러스 q. 따라서 이건요, y축 방향 얼마만큼요? q만큼 평행이동한 거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꼭지점은요? 꼭지점은 당연히 얼마야? 0,0에서 y축 방향 q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갈 거니까 0,0마다 q가 꼭지점에 좌표가 되겠고요. 대칭축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왜요? y축 상태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뿐이니까 이 참수의 핵심인 대칭축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x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이동 p만큼 또는 q만큼 평행이동해 가지고서요, 꼭지점과 대칭축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를 얘기할 수 있으면요, 이번 강의는 성공한 거야. 자, 결론. 자, y equal ax 제곱이라고 하는 이차함수의 기본형에서 내가 그 기본형의 그래프를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왔다 갔다 하고 싶어. p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p만큼 왔다 갔다 하고 싶어. 어떻게?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x-p를 괄호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됐어요. 자, 주어진 기본형의 그래프를요, y축 방향으로 올리거나 내리고 싶어. 평행이동 어떻게? y 컬 ax 제곱의 기본형에다가 결과적으로 얼마야? 플러스 q만큼 더해주면요, 어떻게? q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대로 y값이. 이해갔어요? 이렇게 x축 y축으로 기본형을 잘 왔다 갔다 평행이동할 수 있는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